The baby's cup. The baby's cup. 그 아기의 컵. 오케이,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일 것 같다. 뭐뭐 의란 뜻으로 소유를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채빈이 지금 보고 있으면 되겠네. 지금 너 어차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공부 아니야? 헤이, 뭐였더라? The baby's cup. The baby's cup. Hey. A cup. A cup. Hey. A cup. A bird. 하나, 한 마리의 새. Hey, 그럼 얘가 내는 소리는? Or 손대보죠. 뭐였더라? A bird. A bird. A bird in a cup. 야, 채빈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또 너도 대답해 보는 거야. 그리고 네가 대답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그게 공부지 뭐. 딴게 공부. 그렇죠. 컵 안에 새.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영어에서는 이게 자, 얘가 하는 역할이 어떤 시 역할하고 있는데요. 한 단어가 아니고 길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갑니다. 우리말은 앞에 있지만. 채빈이도 들었지? 그쵸?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남일이죠, 그쵸? 니께 아니고 남일이죠, 그쵸? 알겠습니다. 오케이. 평소에 채빈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 알 수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Bird in a cup. 우리말은 항상 어떤 시가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어떤 시 길어지면 뒤로 가요. 오케이, 계속해서 An angry bird. 한 마리의 화난 새.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 앵. 앵 그죠? 에, 웅, 와이는 뭐 소리 내고 있죠? 이. 오케이. An angry bird. An angry bird. A frog. Okay. 오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 오 소리 내고 있고. A frog. A frog in a cup. Okay. 그래서. A frog in a cup. A frog in a cup. 아까랑 똑같죠? 어떤 시가 뒤로 갔습니다. Cat. 오케이. 자, 참. 선생님이 이런 표시 있죠? 이런 표시 하는 건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표시 어떨 때 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예, 어떤 시일 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가 어떻게 됐을 때만 저 표시를 합니다. 예, 그다음. An angry frog. Hey. An angry frog. An cat and a cup. An cat은 아닌 것 같은데. A cat and a cup. A cat and a cup. Okay. 모두리죠. 고양이와 한 마리의 고양이와 하나의 컵. Hey. A cat and cup. 아, a cat and a cup. 예, 채빈이도 마음속으로 하고 있지, 그치? 폰 안 가져왔으면 이렇게 공부하면 되니까. An angry baby. 예, 그래서. 한 명의 화난 애기. An angry baby. A dog. 한 마리 애기. A dog. No cat. 고양이 없다. No cat. No dog. 개구리 없다. No dog. No bird. 새 없다. No bird. No cup. 컵 없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읽고 뜻말하기 엄마야 이거 나오는데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에 Have fun 즐거운 시간 보내다 그래서 A는 에 U는 그러니까 have fun이죠 Where? 있다. 그럼 where야? War야? War야? War? War야? War? 이거 where 아니었어? Where? 이해가 되는 두 가지 소리. 이, 에. 중에 에. 그래야 where 될거 아니에요? Where? 있다죠. Friend. 그래서 네, 아이가 소리 안 나고 있죠. 프리엔드가 아니고 프렌드. Friend. 이, 셋, 앉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 오케이. 바로 단어를 읽자마자 뜻을 말하는 게 좋은 학습법이야. 파이어불. 그러면 피어야? 이거 아이가 돼야 파이어 될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지. 스, with, With 함께. 4, that, what, why, owe you? 오 되고 있죠. 뭐 이상한 소리 내지 마시고요. 4. 헐. 그녀 의도 되고 그녀를도 되고. 그래서 헐. 그녀의 패밀리 가족. 그래서 에 이 이, family, 가족, 오케이. 잠깐만요. 이렇게 만나봐. 다 했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금방 끝났네요. 예. 예. 두 번째가 안 나왔나? 그렇구나. 오케이. 그래서, wave. 뭐라고? 파도도 되고 흔들다도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야, 웨이브야. A가 내 이름을 불러줘야 해야지 웨이가 되겠고, 웨이브가 되겠고. 그럼 펜스, 울타리, 에랑 스크 중에 쓰겠네요. 펜크가 아니고 펜스. 에이? 플래그 깃발 에 플래그 flag 홀드 오케이 잡다 들고 있다 오는 오 홀드 홀드 이게 가족으로나 뭐안 했는데요. 이게 패밀리 아닌데요. 플라피 플래피야? 플라피 아니었어. 플라피잖아. 플래피가 아니고 플라피. 와이는 플라피 헐렁한 Flappy. some 조금 오는 솜이야 behind
뭐뭐의 뒤에 이 이. 이 비힌드요? 이아이이 비힌드야 그래? 아아 아이 비힌드. 아이가 돼야지 하인드 될거 아니야. behind 이건 아까 했고. 어? 플로워야 이게? flower 플라워야? 뭐야? 뭔데 둘 중에? flower 플라워. 꽃 오케이, OW? 라워야? L이 리얼 소리 아니야? 아우잖아, 아우. 플라우. 이는, 어. 왜 F처럼 발음하나? Play, 놀다. AY는? A, play. 됐고, 난 얘는 이거 절대 플랜이라고 안 들리는 것 plane 같은데. 플레인 아니야? 플레인? 에어플레인? A는? 아, 플랜이구나, 그래서. 나 A는 A 소리 안 갖고 있냐? 플레인 하려면 A가 A 돼야 될거 아니야. 소리 안 나는 A가 이름 물어봤겠네. 내 이름 A로 하겠네. 플레인이겠네. 다 배웠던 거 아니야? where e where e 아까 했고. 오케이, 아, 예. play 이게 플레이로는 안 들리고요, 나는. 이게 어떻게 플레이가 돼? 그러면 Y가 무슨 소리? A 된다? Y가 A 되나? fly Y가 뭐 됐어? Y가 그래 뭐 됐냐고?그럼 플리야? 플리? 아니 왜? 이건 다 이상하게 하나? 다 틀리나 소리가? Fly, Y가 I 돼야지 Fly 될거 아니야? Yes. 생각을 해봐라. 오케이, 보겠습니다.